있구나. 여기는 꼭대기층이야. 펜트하우스네. 오, 뭐야. 아, 계단, 계단. 층으로 돼 있구나. 아, 이거 여기는 복층이야. 대박. 그치? 전 여기 하고 싶은데. 아, 벌써? 와, 왜 이렇게 좋지? 대박. 이런구나. 아, 천장이 높은가 보다. 시선 자체가. 아, 그러네. 충분히 좋은 것만 보여줄 일은 없죠. 오, 뭐, 오, 뷰 봐! 생각하네. 2층도 나쁘지가 않아. 아, 뷰 어떻게 할 거야? 김숙 씨가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. 네, 집 보는 거 뭐 구해달라고. 예. 자, 전동도 복층이면 월세가 어느 정도? 아, 이거 좀 나가요. 이거 얼마나? 얘는 보통 사람들 네. 월급 줘도 나갑니다. 아, 진짜 월세가? 이 정도면 2, 300? 2, 300 넘죠. 3, 400? 네. 우와, 여기 장난 아니다. 열린다고? 열린다고? 배상님이 말씀이 없이 본인이 본인 집 알아보듯이 지금. 네, 대박, 이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군요. 어,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소파도 있고. 뭔가 친구들 놀러 와도 뭔가 여기서 재우는. 아늑하네. TV 있어, 다 있어요. 이 집이에요. 이 집이에요. 여기 이 방에 몇 명이 살아야 되는 거지? 저는 나야, 이건 나. 세 명이 지금 다 같이 살아야 돼. 어,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제가 다른 날에 살 때는 한 10명이서 화장실도 같이 하나로 공유하고 아, 진짜 그러는구나. 집에서 벌레도 나오고 그랬는데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힘들게 캐스팅 다니면서 지냈는데 아, 준영 씨 거기서 누워보니까 이렇게 고생한 끝에 낙이 온다는 듯이 거기에 잠깐이라도 누워봤는데 정말 행복했어. 이미 계약을 했는데 지금. 저는 여기 마음에 드는데요. 어, 마음에 들어? 갑자기 여장부님과 경쟁해야 될 것 같아. 너무 마음에 들어? 저 꿈꾸던 게 복층에 사는 거랑 그래? 한강 보이는 거.